안녕하세요. 기계 없는 방송 김떡광TV입니다. 와, 제주도에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내륙도 엄청난 한파로 엄청나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와, 제주도는 사실 온도는 영하 1도 2도밖에 안 돼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체감 온도가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자, 눈 세상입니다. 눈 세상. 지금 안 추워? 떡강이? 안 추워. 와, 진짜 눈 세상입니다. 눈 세상. 이렇게 저희는 여기 또 월드컵 경기장 뒤쪽에 있는, 아, 어저께 완전 바람이 장난 아니었거든. 그래서 일로 왔어요. 와, 지금 내륙도 엄청난 한파로 엄청나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와, 제주도는 사실 온도는 영하 1도 2도밖에 안 돼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체감 온도가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자, 눈 세상입니다. 눈 세상. 지금 안 추워? 떡강이? 안 추워. 와, 진짜 눈 세상입니다. 눈 세상. 안녕하세요. 기계 없는 방송 김똑강TV입니다. 저희 이 먹방 유튜버가 아니라 캠핑 유튜버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여기 다시 중문으로 왔습니다. 중문으로 와갖고 지금 차 안에서 뭐 레지나님은 또 개인적인 또 이제 돈벌이를 하고 계시고, 우리 똑강이는 또 오랜만에 핸드폰을 풀어줬더니 또 아주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차 안에서의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차량이 지금 나오는 기암급 차량들처럼 800, 뭐 820, 790 막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740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740이고 약간 정확하게 따지면 미국식이어서 좀 레이아웃 같은 게 국산하고는 많이 틀리죠. 예, 그래서 거실 위주로 좀 넓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 가족입니다. 저희는 똑강이, 저, 레지나님, 그리고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차 안에서 몇 명까지 생활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차량 이 리뷰도 했었거든요.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하면 어린아이 둘에다가 부부 둘 요렇게 네 명이 제가 봤을 때 맥시멈일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다섯 명 여섯 명까지도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캠핑카의 편리함보다는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공간 내지는 조금 불편함이 같이 공존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라이온 캠핑카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오라이온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잠자리 부족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변환시키지 않아요. 절대.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위에 올라가서 옥탑방에서 충분히 잘 수 있고, 레지나님하고 똑강이는 메인 침대에서 잡니다. 그래서 저희는 3인에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밥도 해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하루 종일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갖고,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차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답답함 없이, 예,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스이블한 상태예요. 지금 보이시면 여기는 운전석이고, 예, 운전석인데 운전석은 굳이 제가 스위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고, 제가 있는 곳은 여기는 이렇게 조수석을 스위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지나님하고 똑강이는 이제 저런 상태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어요. 예, 충분히 공간이 넓습니다. 잠자는 공간이 조금 다소 불편할 뿐이지, 예,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 한번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겨울에 가스 기반입니다. 저희가 가스 기반인데 냉장고가 가스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안에서
음식을 많이 해 먹는 편이에요. 식사 밥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냥 차 마실 때도 그렇고 차에서 많이 저 가스레인지를 이용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가스 저렇게 이용하고 뭐 날씨가 만약에 1도에서 0도에서 날씨가 뭐 영하 1도에서 한 2도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면 가스 한 3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원치 넣으면 한 5일 적게는 한 4일 정도 그렇게 좀 모자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저희가 제주도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입도가 됐는데 입도한 지 한 달 정도가 됐는데 가스는 지금 한 세 번 정도 주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2만 원,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두세 번 정도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1200이에요. 뭐 저희는 1800까지도 올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 뭐 배터리 뭐 2000, 3000까지도 올리시고 하는데 저희 차량에는 그렇게까지 올릴 수 없고요. 1200A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600A를 지금 더 올릴까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죠. 근데 이제 또 태양광이 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지금 600W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200짜리 3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차량 갑자기 또 한번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들 문의 주셨어요. 오라이언은 앞에 이 차량 운전석이 이 스위블이 안 되냐?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돼요. 그냥 한 번만 탁 치면 그냥 바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3가족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박하고 좀 여유롭게 좀 공간 활용을 하고 싶을 때는 좀 이렇게 돌려서 예, 있습니다. 기계 없는 방송 김똑강 TV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회에다 소주 한 잔이 생각이 나서 제가 사실 여기 제주도 와서 횟집도 많이 갔었어요. 저 아시잖아요. 진짜 제가 먹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해갖고 저희가 무수한 데를 다 돌아다녀봤어. 막 진짜 유명한 횟집도 가보고 막 날고 긴다는 횟집도 가보고 뭐 이자카야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정통일식도 가보고. 그런데요, 저희가 진짜 한 군데 찾아냈잖아. 나는 여기가 제일 싱싱하고 여기가 제일 싸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막 그렇게 막 고급스러운 막 그런 음식은 또 안 먹잖아. 네, 또 이렇게 가격이 또 이렇게 적당하면서 합리적이면서 양이 많은 네, 그런 거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니 맛있는 것보다 진짜 싱싱하고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갑자기 레지나님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제가 가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회 맛집에 왔습니다. 여기 진짜 여기는 내가 장담한다. 진짜 후회 없습니다. 아 여기 꼭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그냥 네. 여기가 제주도에서 여기밖에 없죠. 여기랑 레지아님 뭐야? 아니 레지아 신발 거꾸 신고 오셨네. 아 술 드셨어. 왜 그래? 급하게 오느라고. 살만 따로 구워놓은 거 참치 뱃살 와 타쿠와사비 이런 것도 있네. 저거 플렉스 하잖아. 초밥도 있고 초밥 8,000원이야 진짜? 여기 위생 상태도 너무 좋고 여기는 진짜 한번 꼭 한번 와보세요.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퀄리티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싸. 와 미쳤다. 여러분 이렇게 장바갖고 왔는데 32,000원이야 지우것도 뭐 사야지. 그 앞에는 이렇게 한수이마트라고 한림 수협이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아니 저 요즘 여기서 제주 우유 먹는데 제주 우유 맛있더라고요. 고소해. 되게 고소하더라. 제주 우유 맛있어. 여기가 협재 근처에 있어요. 협재 그쪽 라인에 있는데 한림 정확한 명칭은 한림 수협입니다. 근데 여기 현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예, 그리고 정말 회 같은 것도 너무 싱싱하고 바로바로.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바로 직이니까 직으로 바로 썰어주니까 배에서 잡아와서 너무 싱싱하더라고. 그리고 선 가격이 회자야 회자. 진짜 이런 데가 없어. 그지? 아 오랜만에 저희가 지금 한 열흘? 그쵸? 한 열흘 만에 2주 만에 지금 저희가 다시 제주시로 돌아온 거예요. 제주 이제 한림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돈다는 생각으로 아직 저희가 이제 집에 가려면 한 달이 남았습니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 또 제주시에서 또 우리가 또 날씨가 춥지만 또 여기를 또 한번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쁜 데는 막 제주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주도에서 아 바다 이쁘다 정말 좋다 제주스럽다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제주시에 있어요. 다 제주시에 있고 또 표선 성산 그쪽이 이제 외지 분들이 봤을 때 외지인들이 봤을 때 와 진짜 여행 왔다 이런 느낌이죠. 와 오늘 파도 미쳤다. 오늘 저희가 여기서 하룻밤 또 이렇게 묵고 또 맛있는 또 저녁도 여기서 먹으려고 합니다. 우! 와 장난 아니죠. 아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하룻밤 1박을 하려고 합니다. 아 갑자기 가다가 회사 갖고 가다가 갑자기 보게 되는 곳이에요. 예.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곳 같아갖고 오늘은 1박 여기서 스텔스 모드로 아 하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진짜 좋습니다. 레지아님 너무 좋지? 아 이거 뭐 5성급 호텔 이거 안 부럽지 않아? 오! 와 저기 봐봐. 와 저기 부처님 내려오겠다 진짜 그지? 아 그래 하느님 내려오시겠다 저기. 숙박하고 소금만 죽인 맛. 이거 내려? 아니요. 왜죠? 아 오늘은 참 가성비로 먹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오늘 저녁 식사는 요렇게 해산물로 간단하게 좀 적셔볼까 합니다. 제주도 왔으면 한라산이지. 근데 저희가 한라산 17도를 먹다가 레지나님하고 솔직히 요거 한 병 까도 한 병을 다 못 마셔요. 요즘은 또 저희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원래 17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술을 잘 먹고 못 먹고를 떠나서 21도가 맛있더라고. 식당에서 이모님이 아니 제주도 왔으면은 한라산 21도 먹어야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21도를 주시더라고. 그때 17도 먹다가 21도를 먹었는데 와 맛이 아니, 틀려. 그지? 감사합니다. 일단보다 이게 맛있어. 야 이거 진짜 옛날에 한치 먹고 집에 갔어요. 이제 집에 갔는데
한치. 와, 한치 먹으러 오고 싶더라고. 어? 한치야? 한치 불쌍해. 미백을 시켜보니까 거의 완전 백인을 만들었나? 말도 안 돼. 맛있다, 맛있다. 다 먹었다. 봐봐. 까다로워? 응. 왜 괜찮아, 봐봐. 전복 너무 싱싱하다. 저희가 제주도 온 지 이제 두 달 계획을 하고 왔거든요.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또 하루하루 계속 날짜는 지나가는데 하루하루 이제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가 호텔도 쉬러 갔다 오고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캠핑카에서 이 조그만한 데에서 세 식구가 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이 지나면 또 이제 오늘은 또 오지 않으니까 오늘 또한 또 이렇게 재밌게 최대한 추억을 남기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감기하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가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